오늘 화장 잘 됐다. 아무도 없지? 와, 엄청 많다. 뭐부터 하지? 어떤 게 좋을까? 우와, 이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언니는 없어진 줄도 모르겠지? 예쁘다. 큰일이다. 빨리 해결해야 해. 이건 아니지. 아하! 아니야. 이건 뭐지? 빙고! 먼저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한 겹. 또 한 겹 더. 아직 안 끝났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계속 붙일 거야. 어느 정도 되면 이 빨간색을 붙이고 쿠키 커터로 잘라줘. 이걸 만들려고 한 거야. 나머지는 나중에 써야지. 위에 고리를 꽂아주고 짜잔! 완벽해!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일이 있어서 이만! 뭐지? 어? 새로운 목걸이를 갖다 뒀네? 놔주려고 만든 건가? 예쁘다! 너 정말 멋있어. 안녕, 루나. 오늘 예쁘다. 이거 정말 불편하네. 정말 짜증나. 못 참아. 너희 둘은 매일 똑같아. 우와, 진정해. 흠, 좋은 생각이 있어. 쉐리를 방해하지 않고 케빈이랑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우선 공책을 테이프로 덮어. 이거면 돼. 그리고 나서 스펀지 조각을 잘라내. 바로 이렇게. 다음은 스펀지에 접착제를 발라. 많이는 필요 없어. 스펀지를 이 펜에 묻히는 거야. 이제 케빈에게 메시지를 써야지. 됐어. 이거 케빈한테 줘. 이건 네 거야. 받아. 좋았어. 답장을 보내야지. 이게 뭐가 다른데? 너희 잃을 거야. 선생님! 이거 줘. 메시지를 지워야지. 오늘 밤 정말 기대돼. 내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왜, 쉐리? 얘네들 쪽지 돌려요. 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쉐리. 쪽지가 있었어요. 봤어요. 내 시험. 나 시험 망했어. 안 돼. 오늘 밤에 봐. 정말 기대돼. 너희 둘 다 시험 공부는 했겠지? 그래야지. 이거 어려워 보여. 너한테는 어렵지, 니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박하기는. 나 혼자 알아서 해야겠군. 처음 보는 문제 같아. 누가 전화를 하는 거지? 너희들 계속 시험 보고 있어, 알았지? 좋았어. 선생님이 나가셨어. 정답을 찾아볼 시간이야. 그냥 나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난 참 운이 좋아. 오늘 치마를 입었거든. 이거 지워지는 거 맞지? 이 정도면 충분해. 스웨터나 뭔가 덮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치마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거 좀 난처하게 됐네. 알았다. 화장품을 약간 이용하면 돼. 게다가 색깔도 딱 맞아. 그래도 답을 볼 수는 있어야지. 시험을 다시 시작해볼까? 너무 기발해! 나도 사랑한다고요, 엄마! 히히, 전혀 눈치를 못 챘어. A+는 나타났어. 확실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부는 왜 해? 잘했다! 너 정말 빨리 끝냈구나, 니나.
미술 시간은 정말 신나. 좋아 얘들아, 오늘은 고양이를 그려보자. 이 귀여운 얼굴 좀 봐. 시작. 이거 어렵네. 이건 꼬리야. 우와, 이거 형편없어. 끝. 저둘러서 내 최고 작품은 아니야. 뭐야? 말도 안 돼. 오늘은 최악이야. 이리 내놔. 네가 원한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펜 주변에 고무줄을 감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내 공책에 있는 고양이를 따라 그리면 돼. 효과가 있어. 선만 제대로 따라 그리면 돼. 우와, 정말 멋져. 완벽해. 대단해, 쉐릴. 고마워요. 타고났어요. 겨우 B? 언제나처럼 훌륭해, 루나. A 플러스. 계속 잘해라. 감사합니다. 안 돼. 아직도 인쇄 중이야. 쉿, 그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미술이 싫어. 어디로 간 거야?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벌써 지겨워. 누가 전화했지? 여보세요? 그 책 다 읽었어? 나도 안 읽었어. 책 읽기만 아니면 뭐든 짤 거야. 영화를 볼 수도 있지. 여기가 좋은 부분이야. 추가라 로봇, 추가. 제발, 제발, 이선만 더. 이런, 도대체 몇 시나 된 거야? 뭐야? 어떻게 벌써 8시야? 이 새 펜 아주 마음에 들어. 제대로 온 거야? 안녕, 나 많이 늦었어? 자, 모두들 핵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을 거야. 깨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니나? 니나! 니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여보세요? 이건 최악이야.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 말똥말똥한 눈이 필요해. 이걸 만들려면 우선 셀피가 필요해. 눈 부분만 말이지. 이제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유황을 여기에서 뜨면 알자. 질문 있는 사람? 오이쿠. 얘들아, 여기 잠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깨워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안 돼! 니나, 눈 좀 붙이려고 하는 거니? 그런데 장소를 잘못 고른 것 같구나. 여보세요? 정신 차려, 니나! 잘 잤니? 내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이거 정말 어려워. 모르겠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서둘러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 에헴.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배워, 쉐릴. 화장실 가도 돼요? 가. 서둘러. 이 수업은 망했어. 물이나 마시자. 잠깐 좀 쉬어야겠어. 계획이 필요해. 잠깐? 알았다. 이거 소용없어.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 컵에 숫자를 적는 거야. 그리고 다른 컵을 그 위에 끼워. 더하기 표시와 빼기 표시를 이 컵에 적는 거야. 다른 컵으로 이걸 반복해. 컵을 돌려서 정답을 찾으면 돼. 좋았어, 이거야. 이 답은 절대 못 맞췄을 거야. 이제 너무 쉬워. 발가락까지 써야 되겠어. 루나를 도와줘야겠어. 야, 양말 벗지 마. 이거 써. 우와, 고마워.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난 노력했어. 나 모르겠어. 핵
학교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말이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좋아, 전화기 제출 시간이야. 이걸 숨겨야 해. 너희들 공부하고 있는 거니? 어? 거의 다 알겠는데. 이 수업 정말 싫어. 광합성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한 단계 높은 기발한 방법을 써야 해. 해결책이 가까이에 있었어.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핫글루를 한 줄로 발라주는 거야. 계속 아래로 길게 발라줘. 그러고 나서 색연필을 붙이는 거지. 완벽해. 이제 색연필을 더 추가하기만 하면 돼. 보기에도 멋지지? 이제 셀피를 찍을 때도 절대 들킬 일이 없어. 그냥 색연필이에요. 속았어. 이 방법은 거의 천재적이야. 어려워. 공부 좀 할걸. 메디슨. 메디슨. 안녕. 안녕, 데이빗. 어머나, 드디어. 이거 받아. 정말 낭만적이야.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 아가. 내 수염을 닮았네. 까꿍. 완벽해. 야, 유후, 정신 차려. 펜 좀 빌려줄래? 알았어, 그래. 여기. 잠깐만, 씹은 펜을 줄 순 없어. 다른 걸로 줘야지. 우와, 펜 좀 그만 씹어야겠어. 안녕, 데이빗. 안녕, 엠마. 내가 빌려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게 뭐야? 엠마는 왜 저래? 서둘러야지. 좋았어. 오래 안 걸려. 펜이 어디 있을 텐데. 없네. 오, 이 매니큐어를 써볼까? 이거면 될 거야. 우선 펜을 분해해. 그리고 끝을 잘라. 끝에 접착제를 바르는 거야. 이제 매니큐어가 필요해. 펜 끝을 병에 대고 접착제를 듬뿍 발라.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펜을 다시 끼워. 이제 됐어. 반짝이 펜 완성. 우, 멋있어. 이제 병 뚜껑을 닫아. 평범한 펜보다 좋아. 여기 있어. 어머나, 손이 닿았어. 이제 문제 풀어야지. 오늘은 최고야. 이 펜 멋져. 고마워. 좋았어, 성공. 너 정말 멋져. 아니, 네 글씨가 멋지다고. 자, 핸드폰은 다 꺼냈고. 잠깐만, 이런, 핸드폰을 걷어가잖아. 핸드폰을 안 주면 못 들어갈 텐데. 숨겨야겠다. 주머니랑 여기랑 여기.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 의심을 사지 않게 하나는 내자. 여기 제 핸드폰이요. 이제 됐죠? 휴, 들어왔다. 의심하진 않겠지? 자, 오늘은 시험을 보겠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이제 핸드폰 1번을 꺼내자. 배터리 충전을 까먹었네. 모자에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닌가? 휴, 아슬아슬했다. 이제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봐야겠다. 안 돼! 떨어져서 액정이 다 깨졌잖아. 후드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아, 됐다. 1등은 내 거야. 쟤가 뭐 하는 거지? 분명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수 가르쳐주자. 어? 둘이 나갔네? 크리스! 네 핸드폰 좀 봐. 뭐?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크리스. 핸드폰 쓰는 거 다 봤어.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자, 핸드폰을 드디어 다 가뒀네. 이만큼이나 가지고 들어오다니. 이제 어떡하지?
어? 에바가 뭐 하는 거지? 저 밑에 어떻게 숨긴 거야? 완전 부러워. 에바, 너 대단하다. 이거? 그냥 테이프로 한 거야. 쉬워. 우와, 천지석인데? 안 돼! 벌써 끝나버렸잖아! 안녕, 얘들아. 뭐 하는 거니? 데이비, 얼른! 안 돼! 서둘러야 돼! 다 됐어요. 수상하지만 좋아. 전 비킬게요. 큰일 날 뻔했어. 성공이야. 늦어서 미안. 수업 시작하자. 어? 왜 안 써지지? 정말 웃겨. 도대체 무슨 일이지? 더러워서 그런가? 잠깐, 뭐가 묻었어? 저거, 비누야? 너희들 실망이야. 성공이야. 좋아, 우선 진정하자. 알았다, 공책을 써야지.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칠판 페인트가 필요해. 노트 전체에 페인트를 칠할 거야. 마음이 진정돼. 거의 다 했어. 마르게 두자. 이제 테이프를 떼면 돼. 페인트를 망치지 않게 조심. 이제 칠판은 필요 없어. 이 공책을 쓰면 돼. 문제를 공책 위에 적는 거야. 아주 잘 써져. 답 아는 사람? 뭐야? 좋아, 누가 풀어볼까? 너? 알았어요. 이리 나와. 진정하자.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답 알아요. 이거 맞죠? 틀렸어. 앉아. 뭐 하는 거야? 장난할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 이걸 지워야지. 너, 메디슨. 저요? 큰일 났네. 분필로 이 하트를 칠해야지. 아, 배고파. 어, 피자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 냠냠. 옷에 피자가 떨어졌다. 엉망이 됐어. 딸, 무슨 일이야? 왜 우니? 내가 좋아하는 옷이 엉망이 됐어. 이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이거야, 분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얼룩진 티셔츠랑 분필을 준비하고 피자 소스 위에 분필을 칠해주자. 오케이, 꼼꼼하게 칠해줬고 이제 세탁기에 넣을 거야. 짜잔, 티셔츠가 깨끗해졌어. 자, 이제 입자. 우와! 아빠 고마워. 잠깐만,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피자가 떨어져도 문제 없겠지? 냠냠. 이렇게 또 내가 하루를 구했군. 또 학교에서 지루한 날이네. 저게 뭐야? 내 깨월 신발 예뻐. 오, 와! 내 눈을 못 믿겠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내 건 그냥 전혀 안 예뻐. 저걸 뭐라고 불러? 내 손톱, 이거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그치? 응? 저들이 뭔 꿍꿍이래? 바보 같은 애들이랑 손톱이란. 완전 못 빠지겠네. 야, 쉿. 주위를 둘러봐. 저요? 응, 너 갖고 있는 걸 좀 봐. 어? 쓸만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진짜? 그럼 이건 뭐냐? 아하!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글루텐이야.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네 큰 머리를 써봐. 글루펜 두 개를 들고 다닌다. 아하, 알겠다. 좋은 생각이다. 우선 내 손톱 모양을 잡아야겠어. 그냥 거기다가 종이를 꽉 붙일 거야. 그런 다음 내 손톱 사이즈를 표시할 거야. 자, 좋아 보이네. 이제 내게 딱 맞는 크기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글루건으로 아름답고 밝은 색으로 채워. 가로잡게 약간 곡선을 그려줘. 그리고 짜잔! 멋진 새 손톱이야. 아니면 손톱들이라고 해야 하나? 짜잔! 완벽하게 아름다운 손톱들이야. 오! 이제 이 손톱들 어떠냐? 우와! 우와! 멋진데? 예이! 고마워, 선생님! 너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오이런, 이제 내 것도 해야 할 것 같아. 선생님 팁 기초 과정이야. 조심, 걸리면 안 돼. 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아, 에바, 정말 예쁘다. 용기를 내야 하니 이건 여기 넣고 내가 준비한 이 특별한 머핀을 좋아하겠지. 어, 에바다, 이쪽으로 오잖아. 이 모퉁이에 빨리 숨어야겠다. 오케이, 이제 사물함 앞까지 왔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으악, 안 돼. 제이크잖아. 큰일이다. 안녕, 에바. 이거 넣어주려고. 나한테? 우와, 맛있겠다. 딸기부터 먹어볼게. 맛있다. 너도 먹을래?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새치기야. 이번엔 진짜 내가 나선다. 에바가 튤립을 좋아하려나? 안녕. 응? 뭐지? 아, 안녕, 크리스.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아니야. 미안. 그래, 알았어. 아, 이 장미 향기가 너무 좋다. 에바한테 종이가 필요한가 본데. 에바, 여기 내 공책 있어. 이거 받아.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아, 또 제이크한테 밀리겠네. 에바, 내가 세 개나 준비했잖아. 우와, 이 공책 엄청 신기하다. 뭐라고? 반짝이랑 비즈 같은 장난감을 색색이 모아서 준비했어. 그리고 과자통에서 뚜껑을 열어서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줬지. 이걸 공책에 꾹 눌러줘.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공책이 완성.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튤립도 받아. 네, 여러분, 숙제 제출할 시간이에요. 네, 선생님. 우와, 무슨 일이야? 아, 안 돼, 망했다. 나 어쩌지? 와, 저것 좀 봐. 완벽해. 아, 좋아. 매튜, 숙제 갖고 와. 네, 선생님, 문제 없어요. 응, 어떻게 하지?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냥 펴주면 될 거야. 맨디, 너 거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니? 네, 선생님. 눈치 못 챌지도 몰라. 여기 있어요, 선생님. 어디 보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안 돼. 자, 이 난장판 가져가. 나 휴지가 더 필요해. 어? 없어. 잠시만. 아하, 이걸 보니 좋은 생각이 났어. 우선 빈 심이 필요해. 가위가 도움이 되어줄 거야. 여기 가운데를 잘라줄 거야.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이지. 꾸미기. 자, 완벽한 숙제 홀더야. 굉장해 보여.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여기요, 선생님. 제 숙제요. 제출할 시간이지. 이것 좀 봐.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휴. 야, 스티커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것 좀 봐. 숙제가 완벽해. 잘했어. 이거 큰 A+ 줄 거야. 예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 나머지 숙제들도 꼭 이렇게 와라. 가위바위보. 원, 투, 쓰리, 고! 말도 안 돼. 너가 졌네. 오, 안 돼. 이건 누가 답할래? 저요, 제가요. 제이크? 아마도요. 그래, 그 자신감 좋았어. 이거 좀 걸리겠어. 난 할 수 있어. 나 왜 먹을 거 생각하고 있지?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잠깐,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지금 이 기회야. 손에 분필을 문질러야지. 다 됐어. 이거 역대급일걸. 없어졌어. 마법이야. 이제 얼굴에 문지른다.
으친! 죄송해요. 정말 실수예요. 현기증이. 방이 왜 돌지? 걱정 마. 내가 응급처치를 알아. 앉아봐. 내가 계획한 대로야. 불쌍한 녀석. 엄청난 날이네. 진짜로 그렇게 나쁜가? F야. 어, 안 돼. 엄마가 엄청 화나겠다. 너 시험 통과 안 하면 너 수학, 영어, 음악 다 낙제했어. 한 번만 더 낙제하면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아라. 말도 안 돼. 분명 이걸 고칠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 이거 안 돼. 아하, 지우개면 될 거야. F를 제거하기만 하면. 안 되네. 아우. 그래, 빨간 마커. 이런. 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마커가 지워졌어. 이거면 되겠는데. 이거랑 이거 약간이랑 해보자. 지우는 시간. 여기저기 이걸 그냥 문질러서 마법처럼 F도 사라지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완벽해. 오, 아, 엄마 안녕. 어, 그래. 아, 너 시험 지내? 어디 보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 우리 아들이 천재네.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써, 좋았어. 내가 최고야. 한 판만 더. 이거나 받아라. 한 판만 더. 벌써 아침이야? 와, 안 돼. 이거 안 좋아. 내 숙제 어딨지? 오, 아직 안 했어. 나 엄청 큰일 났다. 제이크, 아침 준비됐어. 아야, 뜨거워. 뭐, 내가 달리할 수 있는 게. 자, 먹으렴. 오늘 벌써 망했어. 적어도 시리얼은 맛나게 먹자. 잠깐,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것 같아. 누가 그릇 필요하대? 이제 주스 한 잔. 나 기분이 안 좋아. 약간의 추가 재료도 좀. 이걸로 할게. 누텔라. 나 도와줄 것 같아. 난 천재다. 어? 저게 뭐야? 미안, 나 아픈 것 같아. 냄새 고약하네. 이마 만져볼게. 괜찮네, 시도는 좋았어. 학교 가. 이거 속이 안 좋은데. 기저귀 사야겠다. 미안, 다시 자러 가. 영변 훈련 끝난 줄 알았는데. 아, 누텔라, 너가 날 살렸어. 그리고 너무 맛있어. 넌 고득점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관객들이네요. 안녕. 아, 그래. 요리 경연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셰프님이 두 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오, 멋지다. 필요한 재료는 모두 앞에 벤치에 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챌린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써야 하는 칼인가? 이거 안 돼. 이거지. 와, 이거 날카로워 보이네. 저기요? 너가 자초한 일이야. 딸기? 나 아니다. 휴, 좋아. 요리해야겠다. 야, 이 계란 털이 많네. 오, 키위잖아. 이런, 잘못했다. 이거지. 예쁘게 조각내고. 대체 뭐. 위험해 보이네. 어, 파인애플. 저거 써야지. 손 떼라, 내 거야. 하지만 나 이제 어떻게 해. 알겠다. 안 돼. 넌 매워. 이게 유용할 것 같은데. 아니야. 쿠키 커터, 이거 쓸 수 있겠다.
과일에 쿠키 커터를 눌러 넣어야지 귀여워 보일 거야. 이제 그릇에 정돈해놔. 과일 탑이야. 이 꼬치가 필요해. 딱 내가 필요하단 거야. 잘했어. 나머지에 추가해야지. 너 그게 다야? 시간 없어. 빨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전 다 됐어요. 그리고 멈춰요. 시간 됐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전 이걸 플래티 디프루시라고 불러요. 인상적이네요. 늘 그렇듯. 아, 이건 과일이 막대에 꽂혀있어요. 놀랍네요. 하지만 누가 이길까요? 제발. 당신이요. 와우! 장난이지? 제가? 좋아, 좋아! 이 탑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 빨리 날 도와줘.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시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최악이야. 얼마나 나쁘겠어. 실패하면 넌 내 거야. 우리 어쩌지? 야! 생각 좀 해볼게. 알겠다. 내 화장품. 그래.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보면 알걸? 손가락에 화장품을 좀 문질러. 이게 뭐? 무릎에 발라. 오, 뭐 하는지 알겠다. 섞으면 진짜 같을 거야. 아파 보이네. 너 해봐. 살짝 문제가 있어. 고마운데 생각은 좋았어. 다른 방법이 있어. 고무닭? 미안, 그냥 웃겨서. 내가 찾는 건 이거야. 시험날 신난다. 선생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험을 계속 치고 싶다고? 너네 가서 쉬고 회복해. 아야, 아파. 완전 성공이야. 좋아, 시험 없다. 너네들 숙제 좀 하고 싶어 할까봐. 이런. 너네 딱 걸렸다. 뛰어. 내 손톱 너무 이쁘지? 맞는 비율 얻는 게 어렵네. 하지만 재미있어. 응, 맞아. 저게 뭐야? 내 배야. 그러던가, 손톱에 집중하자. 괜찮아, 난 이걸 끝내야 해. 안 돼, 내 연필. 그리고 난 연필 깎이가 없는데. 나 이제 어쩌지? 뭐가 문제야? 연필이 부러졌는데 깎을 수가 없어. 이거 받아. 오, 좋아. 기분이 어때? 아니야, 연필에 써. 오, 맞다. 알겠어. 연필을 네일 파일에 갈 거야. 되고 있어. 봐.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끝낼 수 있어. 내가 말했지? 내게 생각이 있어. 내가 널 그릴게. 잠깐, 내가 포즈 연습을 좀 했어. 이건 어때? 끔찍해. 알겠어, 저쪽으로 가. 응. 준비됐어? 훨씬 낫다. 나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손을 머리에 얹어봐. 이렇게? 그렇지, 훌륭해. 얼마나 더 해? 야! 나 일어났어. 어때? 그래, 열심히 했네. 지금까지 내 최고의 작품이야. 잘했네, 아가야. 이 매니큐어 이쁘네. 나 이거 필요 없어. 아우, 괜찮다, 아가야. 연필은 맛있어. 조심, 아가야. 뭐 하는지 잘 보고 해. 안녕. 아가야, 그만해. 미안, 엄마. 옳지. 이거 너무 예쁘다. 그거 맛있겠다. 한 입만. 뭐? 내가 뭘 하고 있니? 재미없어. 상관없어. 하지마. 조금만, 한 입. 잠깐.
그만! 멈춰! 알아들어? 엄마는 손톱질하고 싶어해. 너는 못 참아. 덤벼봐. 나한테 뭐 있게? 설마? 그렇지. 근데 더 좋아 보이게 만들 거야. 그릇에 물을 채워. 그리고 거기에 매니큐어를 부어. 물 위로 매니큐어를 뿌려. 다양한 색을 더해줘. 원하는 만큼 창의적으로 해. 일단 다음엔 연필을 가져와. 그릇에 담궈. 연필을 물에 담가 매니큐어를 코팅시켜줘. 물에서 꺼내면 대리석 효과가 생기지. 여기 있어, 얘야. 와, 너무 멋져 보여. 이거 써도 돼?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고마워, 엄마. 아, 문제 없지. 이거 좋아 보이네. 그러지 마라. 하지 마. 이런 아슬아슬했어. 잘했어. 이 연필 다 썼어. 어, 이거 좋은데? 넌 그냥 정말 사랑스러워. 오, 배고파. 나도. 뭐 시킬까? 그래. 비었어. 우와, 정말 빠르네. 어떡하지? 알았어. 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됐다! 돈이야! 우리가 필요한 거! 이리 주세요. 여기 있어요. 신난다! 우와! 이것 봐! 멋져! 젤리곰이 정말 많아. 여기 부어. 맛있어! 뭐 하는 거야? 그만해! 한 번에 하나씩! 욕심내지 마! 넌 재미없어. 좋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젤리곰을 그릇에 나눠 담아. 젤리를 녹여서 액체를 컵에 부어. 다 굳고 나면 다음 색을 부는 거야. 모두 다 부을 때까지 반복해. 우와! 무지개 젤리! 먹어보자! 고마워. 내가 먼저. 맛있어. 왜 진작 생각 못했지? 아, 놀라지 마. 무슨 일이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누구야?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데 젤리 드실래요? 와우, 이거 제대로 끼웠는데. 쫄깃해 보이는데. 안녕. 자리에 앉아, 엘리. 어, 알았어요. 나 쳐다보지 마. 친절해 보이는데. 이 색이 나한테 어울려. 으츠! 좋아, 여러분. 책 펴세요. 그래, 아나. 오늘 아주 흥미로운 수업을 할 거예요. 응, 그래. 공책 마음에 드는데? 필기를 좀 해야겠다. 알아, 내 펜 정말 귀엽지? 나도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 물건은 다 지루한데. 불공평해. 뒤에 무슨 일이지? 잠깐만. 뭐가 문제야? 저 펜이 부러워요. 어디 보자. 엄청 멋진 펜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이 간단한 팁으로 펜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펜에서 부품을 제거해요. 그리고 케이스를 접착제로 채워요. 이 단계에서 엉망이 되지 않게 해요. 이거면 됐어요. 이제 반짝이를 부어요. 케이스에 잉크를 다시 넣어요. 그리고 끝을 돌려줘요. 더 이상 지루한 펜은 없어요. 좋아 보이지, 어? 와, 저것 봐! 이 작고 귀여운 녀석을 잊을 수 없지. 어,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거기 잠깐만. 이제 더 편안하군. 와, 쌤 스타일 좋아요. 이건 내가 갖고 갈게. 이건 안 돼.
변신이 필요해. 나 살아있음이 느껴져. 어떻게 한 거죠? 알게 뭐야? 맘에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내 할 일을 한 거지.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와우, 너 새로운 모습 맘에 들어. 오, 너한테 줄 게 있어. 진짜? 날 위해? 고마워. 절친이야. 셀카. 나 이 수업 좋아. 오, 옷 갈아입어야겠다. 그럼 오늘 수업은? 내 거! 무슨 소리? 내 거가 최고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내 거! 내 거! 얘들아, 자리를 바꿔야겠어. 물건을 꺼내자. 아직도 써? 이걸 봐, 예쁘잖아. 아니야, 이게 최고야. 내 케이스는 좀 심심해. 오, 팝업 케이스가 좋겠어. 페인트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케이스. 팝잇을 페인트로 채워. 바로 이렇게. 섹션별로 다른 색을 사용해. 다 하고 나면 전화기를 넣어. 페인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 우와, 효과 만점이야. 이것 좀 봐. 우와, 색깔 좀 봐. 내 것도 해줘. 아니야, 내 거. 내가 숙제해줄게. 내가 할게. 이 아이스크림 꿈은 정말 좋아. 계속 더 잘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잤어.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학교 갈 준비를 해야겠어. 거의 다 왔어. 됐다. 다 옷을 입고 갈 순 없지. 이거면 되겠지? 아주 좋아. 그런데 이 머리는 어떡하지? 머리 묶을 거 없나? 아니야, 저건 안 돼. 저걸 쓰면 되겠어. 제발 이리 와. 완전히 늘어났네. 이제 어떡하지? 쟤는 또 뭐가 문제야? 이런. 어쩌면 될지도 몰라. 간단하게 묶을 수가 없어. 이거 안 되겠어. 애니? 이거 못 쓰게 됐어요, 엄마. 내가 요령을 알려줄게. 열기를 가하기만 하면 돼. 잘 봐. 열을 살짝 가하면 원래대로 줄어들어. 봤지? 바뀌고 있어. 이제 탄력이 좋아졌을 거야. 봤지? 전처럼 잘 늘어나. 자. 우와! 고마워요. 이젠 할 수 있어. 포니테일 완성.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겠어. 애니, 가방! 안녕. 우와! 내 머리도 이렇게 컬이 될까? 직접 해보면 확실히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생머리야. 머리를 더 많이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우와, 좋아. 이제 고무줄로 묶어야지. 이번에는 될 거야. 닦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단단히 고정해야 돼.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괜찮아. 잡지에 나오는 예쁜 머리를 절대 안 되겠어. 왜 우니, 애니? 이런 머리 하고 싶어요. 난 컬링은 잘 못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선 머리를 잘 빗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꼬아. 아유, 아빠! 오, 이런. 다시 잘할 거야. 잠깐만. 알았다. 우선 머리에 물을 뿌려요. 그리고 브러쉬 손잡이를 컬러처럼 사용해요. 끝까지 말아주세요. 오,
멋진 컬이야. 우와! 뜨거운 고데기는 필요 없어. 머리도 상하지 않고. 고마워요, 아빠. 이걸 알아내서 다행이야. 이제 안심. 아침 식사 준비 끝. 안녕, 엄마. 잘 잤어? 네가 좋아하는 시리얼 줄게. 먹고 쑥쑥 커야지. 우유도 잊지 말고. 다 먹어. 시리얼? 왜? 그럼 그렇지. 뭐가 있나? 건강한 과일이 좋겠어. 자, 여기. 초콜릿? 이리 내놔. 과일 먹어. 과일 싫어요. 초콜릿 먹을래요. 얼굴이나 닦아. 젤리 지렁이? 도대체 어떻게? 어쨌든 이리 내놔. 알았어요. 이런 건 버려. 난 최선을 다했어. 뭐지? 좋은 생각이 났어. 과일 퓨레를 틀에 채워. 사과, 딸기, 다양한 과일을 사용해. 틀이 채워지면 막대를 꽂아. 냉동실에 넣어 얼려. 틀에서 꺼내서 더 큰 틀에 넣는 거야. 우유를 가득 부어줘. 다시 냉동실에 넣어. 초콜릿을 골고루 발라. 스프링클도 추가해.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아침 간식. 시리얼이나 과일이 싫다면 이걸 먹어. 정말요? 신난다. 이건 최고의 아침 식사야. 정말 맛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비시야. 나비 모양. 어머나, 얌전히 잘 놀고 있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우리 산책 가자. 예, 잘 걷네. 전 세계를 걸어서 여행할까? 이거 봐. 수영장이야. 수영 좋아. 우와, 목마르니? 물 마셔. 자, 어때? 시원해? 어머, 애가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지난번 봤을 때보다 애가 정말 많이 컸네요. 인형아, 심심해. 저것 좀 봐. 저기 공이 있어. 좋은 공이야. 맘에 들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야. 이리 와. 그만 굴러가. 나랑 놀자. 우와, 이 높은 나무 좀 봐. 저 높이까지 올라가네. 멋진 나무야. 나무, 나무. 내가 넘어뜨릴 거야. 장난이야. 이 책 정말 재밌어요. 잠깐, 얘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안 돼, 안 돼. 없어졌어. 아무데도 없어. 인형은 여기 있네.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 갔지? 실례합니다. 혹시 이런 애 못 보셨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죄송해요.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지? 전화. 여보세요? 네? 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디 있지?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데려다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걔 팔찌를 봤어요. 그 번호로 전화했죠. 어머나, 그 팔찌가 있었지. 낚싯줄과 비즈를 준비해요. 장식용 하트랑 전화번호도요. 아이 이름을 만들고 하트를 더 추가해요. 애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고마운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이 공원 참 좋지. 세상에, 이럴 수가. 맞아. 안녕. 대박. 나 정말 높이 올라왔어.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와. 싫어. 말을 정말 안 들어. 에바. 미스터 바나나, 내가 갈게. 다시 바뀌었어. 그래서 나무에 오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없지. 족집게가 없어도
문제 없어요. 살짝 당기기만 하면 됐다. 봤지? 엄마는 마법사 같아.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예, 해봐. 날씨 정말 좋다. 해야 할 일도 모두 끝냈어. 정말 잘했어. 별로 힘들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종이 가방은 나쁜 생각이었어. 내 오렌지! 이리 와! 거기서! 응! 드디어! 이제 다 좋았어. 손으로 들어도 되겠지만 가방을 직접 만들면 어떨까? 후드티 위에 놓고 팔을 이렇게 모아 묶는 거야. 정말 편리하지? 물건이 떨어질 일이 없어. 기발해. 종이 가방을 들고 다녔다니. 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머리는 됐고 입냄새를 없애야지. 제발,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데. 제발 나와라. 거의 됐어. 좋아, 나온다. 어? 이거 시간 낭비야. 세치약 쓰자. 완벽해. 벌써 상쾌함이 느껴져. 완전히 깨끗해. 문제 해결. 시간이 있나? 아침이야. 양치질하고 준비해야지. 세치약이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거면 충분할까? 최면에 걸린 느낌이야. 이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나? 우후! 민트향 폭발이야. 애니? 여기서 뭐해? 치약 튜브가 폭발이라도 한 거야? 그거 이리 줘. 양치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평범한 칫솔 대신 이 특별한 틀을 사용해봐. 보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 치약을 충분히 바를 수 있어. 할 일은 한 가지뿐이야. 왜 입안에? 정말 쉽네. 잘 돼. 손도 필요 없어요, 엄마. 우와. 내 머리도 이렇게 컬이 될까? 직접 해보면 확실히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생머리야. 머리를 더 많이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우와, 좋아. 이제 고무줄로 묶어야지. 이번에는 될 거야. 닦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단단히 고정해야 돼.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괜찮아. 잡지에 나오는 예쁜 머리를 절대 안 되겠어. 왜 운이 애니? 이런 머리 하고 싶어요. 난 컬링은 잘 못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선 머리를 잘 빗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꼬아. 아유, 아빠! 이런. 다시 잘할 거야. 잠깐만. 알았다. 우선 머리에 물을 뿌려요. 그리고 브러쉬 손잡이를 컬러처럼 사용해요. 끝까지 말아주세요. 오, 멋진 컬이야. 우와! 뜨거운 고데기는 필요 없어. 머리도 상하지 않고. 고마워요, 아빠. 이걸 알아내서 다행이야. 이제 안심이야. 아직 아니야. 훨씬 낫네. 이제 바닥 청소를 해야지. 뭐야? 이 머리카락 좀 봐. 정말 더러워. 토할 것 같아. 이 새 드레싱 맛있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갔지? 한맛 떨어졌어. 잠깐만. 이럴 수가. 머리카락이 터 있잖아. 털갈이하는 괴물이랑 사는 것 같아. 끝이 없네. 저 위까지 이어지네. 이방? 원인을 밝혀야겠어. 머리카락 문제를 해결하고 말 거야. 애니?
뭐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바로 앤이었어! 털갈이 괴물이! 앤이! 너 사방에 머리카락 흘렸어! 어! 봐! 엄마! 엄마가 착각했어요! 아니야! 너야! 다 네 머리야! 브러쉬에 엉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거 머리 미신이? 그걸로 머리카락을 모아! 그럼 바로 나와, 봤지? 우와! 정말 효과가 있네요! 뭐 잊은 거 없니?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날 슈퍼맘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면 됐어! 금방 올게! 우와! 빨간 립스틱? 나한테 잘 어울리나? 어른이 된 것 같아! 과일? 엄마! 우리 똑같아요! 어, 정말 행복해! 이 아이스크림 꿈은 정말 좋아! 계속 더 잘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잤어!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학교 갈 준비를 해야겠어! 거의 다 왔어! 됐다! 잠옷을 입고 갈 순 없지! 이거면 되겠지? 아주 좋아! 그런데 이 머리는 어떡하지? 머리 묶을 거 없나? 아니야, 저건 안 돼. 저걸 쓰면 되겠어! 제발! 이리 와! 완전히 늘어났네! 이제 어떡하지? 쟤는 또 뭐가 문제야? 이런... 어쩌면 될지도 몰라. 간단하게 묶을 수가 없어. 이거 안 되겠어. 애니? 이거 못 쓰게 됐어요, 엄마. 내가 요령을 알려줄게. 열기를 가하기만 하면 돼. 잘 봐. 열을 살짝 가하면 원래대로 줄어들어. 봤지? 바뀌고 있어. 이제 탄력이 좋아졌을 거야. 봤지? 전처럼 잘 늘어나. 자. 우와! 고마워요. 이젠 할 수 있어. 포니테일 완성.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겠어. 애니, 가방. 안녕. 좀 더 멋진 부모가 되고 싶나요? 이 꿀팁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 아직 안 보셨나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엄마가 건강한 간식을 준비했어." "싫어! 안 먹어! 버거 먹을래!" "이런, 그건 안 돼! 이걸 먹어야지!" "자, 맛을 보면 좋아할 거야!" "싫어! 버거 먹을래!" "어디 보자!" "봐! 사과가 날아간다!" "여기! 한 입만 먹어봐!" "얼른! 너 사과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럼 이 맛있는 초콜릿은 어때?" "자, 간다." "우와! 초콜릿이다! 먹을래요!" "점점 더 가까이 온다!" "싫어! 사과 싫어!" "좋아! 이건 어때? 누가 왔게?" "맞아! 곰돌이가 놀러 왔어!" "여기 있어! 꼭 안아줘!" "Thank you!" "좋았어! 완전히 정신이 팔렸을 때 먹여야지!" "싫어! 싫다니까! 사과는 싫어!" 내 참을성을 시험하네.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버거를 원한댔지? 좋아. 이번엔 꼭 효과가 있을 거야. 과일 버거를 만드는 거야. 빵 대신 사과. 상추 대신 키위. 고기 대신 복숭아 조각. 케첩 대신 딸기와 바나나. 사과로 감자튀김도 만들 수 있어. 예, 엄마가 버거 만들었어. 우와, 다 내 거예요? 감자튀김까지?
감자튀김이 제일 좋아. 야호! 버거 먹자. 맛있어! 최고의 버거야. 착하기도 해라.